수업 끝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갔는데 제가 그 여기 석사 시작할 때 처음 만났던 까밀랑 다시 만나서 같이 인사하고 얘기 나누다가 지금 집에 가는 중입니다. 헤이소코, 한국어로 하면 표소코? 헤이소코라는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떤 점이 제일 흥미로웠냐면 저희가 이제 전쟁의 그런 민족 대학살에 관련된 고고학적 의미 찾는 그런 수업을 들을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도 다 알아야 되지만 저희의 철학이 들어간 그런 과제의 결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교수님 자체가 민족 대학살 캄보디아 그런 역사와 관련된 분이셔서 그런지 너무 이야기가 재밌고 듣는 내내 굉장히 오늘 즐거웠습니다. 되게 재밌는 또 재밌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Merci, bonsoir, au revoir. 택배를 받고 지금 피자 사러 가고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안녕. 오늘은 조금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를 들려서 시세드 기관에 먼저 들렸다가 백 프린트를 하러 학교 내부에 있는 프린트샵을 이용할 거고, 어제 이나에서 수업이 있었거든요. 이나슈아. 근데 이제 80cm짜리 카페를 커피 머신을 시키는데 오늘 보니까 0.8cm이 나간 게 아니라 5유로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무슨 일인지 또 알아보고 커피머신에 한번 전화하려고 이에나슈아도 들렸다가, 그리고 이제 아까 흑백 프린트 뽑은 거 우체국에 소포 우편물 보내러 가야 돼서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주로 저희가 이에나슈아르 l'Institut National l'Histoire de l'Art 수업을 듣는 장소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에나슈아 바로 옆에는 BNF 히슐리우라고 저희 미술사 전용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온 김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부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내부 입장할 수 있는 카드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슈 봉슈르 베이거 메르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곳이 비에나쇼아 바로 옆에 위치한 미술사, 파리에서 최대 규모의 미술사 도서관이었고, 보수공사 후 개관을 마친 두 번째 사이까지 다 보여드렸고, 지금 비가 갑자기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can't move my fingers and I get like if my ears are cold, everything is cold because I'm like getting red all over my ears.